고기! 해야지. 귀찮은데. 아! 어? 호이 호이 핑크퐁. 어? 아! 아유, 이제 양치까지 마법으로 하는 거야. 어? 얼굴까지 닦으면 어떡해? 간지러워. 얘들아, 내 발명품 좀 봐. 바로 아이스크림 헬멧이야. 이 아이스크림 헬멧은 말이지, 내가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실컷 먹고 싶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말씀. 난 바나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바나나 그림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나오면 그냥 먹기만 하면 된다고. 아, 어때? 왜? 포키! 한 발 늦었어. 우와, 신기하다! 어? 먹어도 먹어도 계속 생겨! 저 핑크퐁, 나 다른 맛도 먹어보고 싶은데. 좋아, 레이첼! 무슨 맛? 포도? 아니, 오렌지? 아니, 딸기? 못 고르겠으면 다 먹으면 되지! 호이포이 핑크퐁! 모든 맛이 나는 무지개 아이스크림이야! 우와! 그래도 난 딸기 맛이 제일 좋아! 치! 내 아이스크림 헬멧도 무슨 맛이든 다 만들 수 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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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긴 입이 아니야! 포키! 역시 마법이 최고야! 핑크퐁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없네? 초콜릿을 뿌려 먹으면 훨씬 맛있는데. 그렇다면 엄청 커다란 초콜릿을 만들어 볼까? 호이 호이 핑크퐁! 되지? 호이 호이 핑크퐁! 이상하네. 괜찮아. 이미 많이 먹었는데 뭐. 잘 잤어, 핑크퐁? 오늘도 마법으로 양치할 거야? 물론이지. 호이 호이 핑크퐁! 또 안 되잖아. 아직 잠이 덜 깨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가? 오늘도 이 빵을 더 맛있는 음식으로 바꿔줄게. 호이 호이 핑크퐁! 그럼 과일로 바꿔볼게. 호이 호이 핑크퐁!
이럴 수가. 핑크퐁. 왜 마법이 사라진 걸까? 나도 잘 모르겠어. 핑크퐁은 스타리아라는 별에서 왔다고 했지? 스타리아? 아, 내가 살던 곳? 응. 그곳에서도 이런 적이 있었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스타리아가 어떤 곳이었는지도, 여기에 왜 왔는지도 기억이 안 나. 어떡해. 괜찮아, 핑크퐁. 천천히 생각해보면 다 기억이 날 거야. 정말? 응. 눈을 감고 여기 오던 날을 다시 떠올려봐. 스타리아에서 원더마을로 오던 날. 아! 어? 이제 생각나! 정말? 응! 타고 하늘을 맘껏 날아 여기 도착했지. 원하는 건 내 맘대로 뭐든지 할 수 있지. 이 마법으로 친구들을 즐겁게 만들 거야. 마법이 핑핑핑, 웃음은 크크크, 즐거운 퐁퐁퐁. 이게 내 마법. 신기한 일도 재미난 일도 나는 지키고 있어. 다시 떠오를 수 있을까? 응? 해볼게. 호이포이 핑크퐁! 피오가 왜 저러지? 안돼! 피오가 부서졌어. 비요! 비요! 핑크퐁! 비요! 핑크퐁! 분명히 여기 어딘가로 날아왔을 거야. 핑크퐁, 아무래도 피오는 부서져서 없어진 것 같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누군가 제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피오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법의 힘도 돌려주세요. 제발요. 일어났어? 응, 뭐해? 피오가 왜 사라졌는지 책에서 찾아보고 있었어.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네. 이러다 영원히 피오를 못 찾으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마법으로 피오를 다시 만들어보면 어떨까? 아, 호이포이! 잠깐! 지금은 마법도 못하잖아. 그게 문제긴 한데, 그래서 좀 정리해봤어. 어? 이건 그동안 내가 했던 마법들이네? 맞아! 원더마을에서 했던 마법들을 다시 연습해보자. 마법의 힘을 되찾으면 피오도 다시 만들 수 있을 거야.
고마워, 호기. 바로 시작해볼까? 응! 자, 먼저 이 물건들의 마법을 걸어봐. 알았어. 터지는 마법을 해볼게. 호이포이 핑크퍼! 커져라! 커져라! 안 되네. 좋은 생각이 났어. 마법을 했던 장소를 찾아가 보자. 그 중에 마법이 통하는 곳이 있을지도 몰라. 호이포이 핑크퍼! 호이포이 핑크퐁! 호이포이 핑크퐁! 호이포이 핑크퐁! 여기서도 마법이 안 통하네. 이제 어떡하지? 너무 실망하지 마, 핑크퐁.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아니야. 아무래도 마법을 영원히 못 쓰게 된 것 같아. 어? 어? 무슨 소리지? 가보자. 저쪽에서 나는 소리야. 어? 어떡해! 고양이가 빠졌어! 어떡해! 구덩이에 물이 차오르고 있어! 이대로 두면 위험한데? 마법만 쓸 수 있다면 고양이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어떡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한 번만 마법을 쓸 수 있다면! 제발! 핑크퐁! 가슴에 별이 빛나고 있어! 좋았어! 호이호이 핑크퐁! 어, 안 돼! 고양이를 구했어! 어? 비가 그쳤어! 우와! 무지개다! 나 고양이를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야. 다친 데 없어? 괜찮대. 다행이다. 핑크퐁의 마법을 되찾은 것도 정말 정말 다행이고. 맞아. 이번엔 어떻게 마법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러게. 마법이 통하는 물건도 장소도 없었는데 혹시 어쩌면... 아!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한 번만 마법을 쓸 수 있다면! 제발! 중요한 건 바로 마음이었어! 마음? 이 고양이 친구를 위한 마음 때문에 다시 마법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친구를 위한 마음? 그렇구나! 고마워! 덕분에 마법의 비밀을 찾았어! 근데 넌 이름이 뭐야? 니니모! 니니모! 니니모? 니니모! 귀여운 이름이네! 마법을 되찾았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좋아! 피곤하지, 호기? 내가 순식간에 집에 갈 수 있게 해줄게! 호이포이 핑크퐁! 핑크퐁! 왜 안 되지? 이것도 친구를 위한 마법인데? 마법은 하루에 딱 한 번만 쓸 수 있는 게 아닐까? 친구를 위해서! 하루에 딱 한 번? 친구를 위해서?
너무 멋진데? 우린 이만 가볼게. 안녕. 내일은 어떤 친구한테 마법이 필요할지 알아보러 가보자. 같이 가. 그러니까 마법별 피오가 사라져서 앞으로는 하루에 딱 한 번만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거지? 하루에 한 번 친구들을 위한 마법이라니. 멋진데 핑크퐁. 그럼 지붕을 고쳐볼까? 뻥 뚫린 지붕은 비가 오면 물이 새기 때문에 이 천재 포키가 이런 때를 위해 자동 망치를 발명했지. 이 망치로 말할 것 같으면 우와! 오! 어? 고양이잖아? 귀여워. 얜 니니모야. 니니모가 구덩이에 빠져서 울고 있었는데 핑크퐁이 구해줬어. 근데 계속 우리를 쫓아오더니 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나가려고 해. 그래서 그냥 우리랑 같이 살기로 했어. 이렇게 생긴 고양이는 처음 보는데 혹시 핑크퐁처럼 다른 별에서 온 거 아닐까? 뭐? 그럴 리가. 니니모는 평범한 고양이야. 그래? 참! 이럴 때가 아니지. 오늘 밤에 비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맞아. 어서 시작하자. 자, 시작!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안녕, 안녕, 핑크퐁.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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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우후후. 퐁퐁, 핑크퐁, 친구들. 우리, 우리 또 만나요. 크게, 크게 인사해요. 안녕, 안녕. 유튜브에서 호기를 검색해주세요.